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단어야. 자, 지금부터는 같이 따라하십니다. 주에더. 주에더. 나 왜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지? 주에더는 동사로 뭐뭐라고 생각하다예요. 자, 그러면 주에더를 가지고요. 문장을 8만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10개만 해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세 글자로 맞춰보세요. 내 생각에 맞춰보세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타마라야,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타마? 이거 깜마야니야. 워즈에더. 자, 내 생각에. 자, 내 생각에 페이는 예쁜 사람은 예쁘다. 더럽게 못생겼다 생각하시면 못생겼다. 내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하지만 나는 강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자, 시옹마오 강퇴 준비하고 내 생각에 페이는 어떻다를 쓰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 우리 매니저님들은 강퇴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소신껏, 여러분들 소신껏 내 생각에 페이는 어떻다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워쥐에더 페이 헌샤냥, 킹용님 생존. 워쥐에더 페이지에 페이창 피어량, 쯔시엔 생존. 워쥐에더 페이 헌빵 모호에. 자, 스카이님 모호에요. 스카이님 벙어리. 쌍팔사모님 쇼어. 워쥐에더 페이, 페이메이. 아, 감사합니다. 페이메이. 可爱, 좋습니다. 我觉得 매일은 배이. 자, 지금님은요, 어순이 틀렸어요. 우리 지금님 언제쯤 어순 고쳐질까? 자, 내 생각에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페이는 페이는 나 못하겠어. 난 예쁘다 못하겠다. 그럼 나는 안 예쁘다라고 할게요. 안 예쁘다 기분 나쁘니까 그다 안 예쁘다 이렇게 쓸게요. 자, 지금님, 지금님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주에더 페이 부탈 피아오량. 자, 한, 여기 위에 있는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워 주에더 내 생각에 페이 그닥 부탈 피아오량. 그대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작문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님은 항상 어순을 바꿔놓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믿고 작문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님 다시 한 번만 작문해 볼게요. 我觉得裴老师长得还可以. 자, 종명아, 종명아, 이 뜻은 괜찮은데요. 우리 종명님은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죠. 임,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잠깐. 자, 종명님, 我觉得까지 맞고요. 베이 라오스, 저 라오스를 아니니까 베이 장한 정도가, 이거 바꿔보세요. 자, 패권주의. 자, 종명님, 종명님, 이거 고치세요. 여기에 있는 떠 고쳐보세요. 종명님, 강성욱님 안녕하세요. 강성욱님 본방에서 10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와, 수업 어느 정도 나갔나요? 금방 했어, 금방. 금방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킹용님이 고쳐주셨고요. 여기는 생긴 정도가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장더, 하이커이. 하이커이는요, 쏘쏘.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하이커이라고 말하는 건 졸라 못생겼다는 의미예요. 중국 사람들은 딱 대놓고 못생겼어 라고 잘 안 해요. 부탈 피어량 정도 얘기하면 별로 못생긴 거예요. 근데 하이커이는요, 졸라 못생긴 거예요. 고맙네, 오늘 처음 와가지고. 자, 하이커이. 스카이님 이런 거 좋아하지. 보겠습니다. 타마 깜마 샤오야 샤오샤머니야. 자, 하이커이 이빤 쇠 이빤 조스 쏘쏘.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거지. 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훈훈하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편이고 어떤 분이 제 편이 아닌지 잘 알겠습니다. 라우슨 니츠다우터 쩐뚜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 사람과 남의 사람 구분 확실히. 신영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에더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요, 주에더, 내 생각에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워 주에더. 주에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진짜 희한한 게 서양 애들은요,
보통 이렇게 한 반이 구성되면 서양 애들이 한두 명씩 껴있어요. 근데 주에더는요, 서양 애들은 이 말을요, 니하오 다음에 주에더를 배워요. 서양 애들은 주에더를 진짜 빨리 배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주에더, 아무리 중국어를 못하는 서양 애들도 워주에더 이걸 달고 사는데요. 한국 사람은 주에더가 본문에 나올 때까지 아무도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렇게 한자 같은 거 잘 쓰지는 못해도 참 꼴보기 싫게 말은 잘해요.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그렇게 손을 정말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싶게 자꾸 손을 들어 수업이 안 끝나게. 근데 걔네들은 말을 이 주에더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에더를 잘하는 아이들, 그 서양의 마인드. 그리고 주에더 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한국인, 그 차이가 말하는 그 레벨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사실 저도 반성하는 게 20주 만에 여러분한테 비로소 주에더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반성할 부분이에요. 서양 애들은 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를 열라 못해도 주에더를 잘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도 주에더를 생활화해서요, 워 주에더,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워 주에더 타헌漂亮, 워 주에더 타헌총밍, 이런 것들. 워 주에더, 그쵸? 아, 특히 프랑스가 심해요. NS도 대단하던데. 그치? 거기 비정상회담 보면 서로 막 손들고 막 섬섬옥수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소극적인 게 한중일이잖아요. 약간 소극적인 게. 그 서양인 사이에 약간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눈치 문화에서 탈피해서 주에더를 생활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뭐 아까 얘기했던 시옹디엔, 거기 뽕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워주에더예요. 그럼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에 방장은 뽕이 있다 없다. 이 두 개를 한번 여러분 생각대로 소신껏, 여러분 소신껏 내 생각에 방장은 뽕이 있다 없다. 오늘 공부 처음부터 하신 분들 할 수 있겠네. 자, 소신껏 타마 진태워지어 타말라. 자, 내 생각에 소신껏 방장은 뽕이 있다 없다.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다 살려줄게요. 그래, 좀 그래. 그러면 내 생각에 방장은 깔창이 있다 없다, 뭐 이 정도? 네, 한번 이미 한 사람도 있을걸? 이미 지금 엔터키 누르려고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항상 갔다 유럽인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더니 쎄쎄하더군요. 씨에씨에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我觉得 중국어래. 이야기님 발음이 너무 촌스러워. 我觉得 이렇게 한글 발음을 쓰시면 돼요. 我觉得 페이프 네, 어쨌든 여러분 我觉得 어쨌든 매여 짱가오디엔. 그렇죠. 그냥 깔창일 수도 있잖아. 그 뽕이 깔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갔어요. 어쨌든 페인 매여 짱가오디엔. 내 생각에 페인은 깔창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깔창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죠. 강수공님 시아오시오 뭐 앞에 안 들었으면서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을 언제나 말하는 거야. 워주에더. 자, 워주에더 늘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생활화하세요. 워주에더.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이거 한번 했던 건데요. 정도 부사 중에 갑, 제일, 서양님 벙어리, 제일 얘기할 때는 쭈에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내 생각에,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세요. 내 생각에 페이는 제일, 세민이 고마워요. 내 생각에 페이는 제일 나이가 많아. 늙었어. 우리 중에 내 생각에 페이가 제일 나이가 많아를 써보세요. 자, 나이가 많다는 표현 한 글자인데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한번 봐볼게요. 내 생각에 페이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거는 한 글자예요. 굉장히 쉬운 형용사. 자, 라오 말고 다 라오야? 늙었다 말고 그냥 내가 제일 많다 이런 거 안 돼?
라오 말고. 라오는 백발이 성성한. 정말 진짜. 아, 경북이님 잘하긴 잘했어요. 우리 경북이님 진짜 빨리 는다. 우리 경북이님 누가 그래, 라오 괜찮아. 내가 제일 늙었지. 근데 라오는 약간 노인 같잖아. 이거 말고. 아, 진짜 기분 더럽네 또. 아, 쌤이 아빠 보고 있지. 쌤이 아버님 지금 기분이 약간 언짢아요. 자, 워쥬에도 베이. 자, 내 생각에 좋았고요. 베이 쪼에이.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자, 한자 한 개도 몰라도 이거 아는 사람 있지 않아요? 한자는 정말 싫어도 이거 많다 아니고 클, 대 다 알죠? 사람한테 크다는 표현을 쓰면요, 키 큰 거 아니고요, 옆으로 큰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워쥬에더 베이 쪼에 있다. 워쥬에더 베이 쪼에 있다. 이때 따는 페이가 제일 커 이런 거 아니고 페이가 제일 늙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늙었다 말고요, 그냥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라는 뜻입니다. 워쥬에더 타 쪼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린 친구가 이 방에 있을 거예요. 베이토다. 오프즈다. 오프즈다. 워드워다. 와우. 자, 워즈에다. 베이즈에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어릴까? 내 생각에는 나부터 해볼게요. 워즈에다. 스카이 쥬에이 시아오. 자, 쌤이 아니. 중학생도 있지롱. 워즈에다. 스카이 쥬에이 시아오. 자, 내 생각에는 제일 작은데 여러분 생각도 한번 말해보세요. 워쥬에더 쉐이 쥬에 시아오. 누가 제일 어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정신 연령을 포함해서 워쥬에더 스카이 쥬에 시아오. BJ 한즈님 예비역은 예비역 빠지고 지금 중학 고1이 있거든요. BJ 한즈님 예비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워쥬에더 스카이 쥬에 시아오. 님은 쥬에더 쉐이 쥬에 시아오. 안가이님 에이미 쥬에 시아오. 에이미님은 누나야. 안가이님은 누나야. 정신연령이면은 쯔시엔 쥬에 시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거 딱 사람한테 있는 저기 짱팔 사모님 이거 강태입니까? 짱팔 사모님 오늘 한잔 하셨습니까? 짱팔 사모님 오늘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십니다. 워즈에더 쯔시엔 쥬에 시아오. 좋습니다. 경복이님 이 정도야? 중고 쉽죠? 경복이님 솔까? 솔까? 쉽죠? 잘하고 계세요. 워쥬에더 쉐쉐에 쥬에샤오. 타마 망단단 쥬에진불라이 이즈불라이 好像타 리카일러워. 자, 워쥬에더 타 허쥬에. 아잼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 짱팔사모님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신연령이 우리 막내 3살이랑 같다고 하는데. 아, 이야기님 애기가 3살이에요? 아니다. 알지? 저서 산스에요. 하다, 하다. 아, 하요이스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억하실 거. 사람한테 붙어 있는 크다, 작다는요, 덩치랑은 무관합니다. 덩치랑은 무관하고요. 사람한테 붙어 있는 따, 시아오는 나이를 말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워쥬에더 타쥬에샤오. 신영예진님 쉬운 거 하시느라 욕보십니다. 원래 저기 HSK 6급 이런 거 아니세요? 자, 욕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거. 可爱. 可爱는 가와이. 可爱. 자, 가히 사랑할 만하다. 그래서 귀엽다 라는 뜻이고요. 피아오량. 피아오량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쁘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可爱, 귀엽다, 漂亮, 예쁘다 라는 표현이고요. 잠깐 코너 속의 코너. 잠깐 코너 속의 코너. 근데요, 페이님, 可爱의 가운데에 어퍼스트로피가 있어요. 이거 뭔가요? 여기에 있는 점 하나, 이거 뭔가요? 이거는 어떨 때 붙나요? 여기에 점 하나가 이렇게 띡 쓰여 있는데요. 어떨 때 붙나요? 자, 이것도 중국 열라 오래 한 사람도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뭘 갈라? 스카이님 좋아요. 가르기 위해. 스카이님
한 거랑 안 가리니 한번 섞어볼게요. 음절을 나누려고. 자,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음절이 끝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배를 갈라야 되는데요. 어떨 때 쓰냐면요. 아, 이씨. 죄송합니다, 세미 아버님. 아, 하고, 으어, 하고, 오어가 이렇게 가운데 껴있을 때. 그쵸? 안가유님이 좋은 예를 주셨어요. 티엔한먼 이런 거 얘기할 때. 티엔하고, 안하고, 먼 이렇게 있는데요. 가운데 A가 껴있네? 그러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자, 저거 안 갈라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교재에는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주면 더 좋겠죠. 우리같이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안 갈라도 뭐 읽을 수 있지만 가끔 교재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요?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방에는 없기는 해. 우리 방에는 뭘 궁금해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세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못 본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안 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데요.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 누가 궁금해하냐면요. 서양 애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서양 사람들이 뭐 죄다 저거 내 생각에 이거는 뭐 이렇게 헷갈려 하거든요. 자, 타마니 맞아요. 앞에 아이 발음이 아이로 시작하는 아오어가 중간에 껴있을 때는요. 무조건 써도 됩니다. 이렇게 점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커 아이 피어량 배워봤고요. 언제까지 여자한테 귀엽고 예쁘다 라고만 칭찬을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칭찬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미지랑 단어를 같이 외우십니다. 이미지하고 단어를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님이 얘기한 월로우는요,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성격이에요. 약간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성격. 근데 오늘은요, 외형적인 거 알려드릴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거. 월로우 한 거는 밖에서 보이긴 좀 힘들어요. 그냥 성격이니까 겪어봐야 알지만 지금부터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외형적인 단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탕웨이 전형적인 미의 여신이죠. 탕웨이 타헌 피어량.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요. 자, 탕웨이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요. 내 생각에 그녀는 어떻다를 쓰시면 돼요. 내 생각에 멍하게 파따이 하지 말고요. 내 생각에 탕웨이가 어떻다를 쓰시면 돼요. 我觉得 그렇죠. 타헌漂亮 짱파사모님 1등 我觉得타헌漂亮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漂亮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연씨예요. 전연씨 好像是啊 전연씨 전연씨 타헌可爱 可爱性的 전연씨 천시에는 틀렸고요. 전연씨 대만 배우입니다. 타헌可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我觉得他很可爱 觉得很好 전연씨 念下同学喜欢他吗 是台湾的吧 我觉得他不可爱 짱파사모님说 내 생각에 그녀는 귀엽지 않다. 자, 그렇습니다. 전연씨 좋습니다. 맨날 안가이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지? 자, 那些年的他对啊我觉得很多人说就我很像他可是我觉得一点都不像耶我觉得他很可爱 좋습니다. 아플게 놀부님 씨더 천연씨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很可爱. 자, 이게 귀여운 거. 이게 귀여운 거고요. 그 다음 자, 유역비죠. 류이페이 이름도 예뻐. 류이페이는 청순합니다. 她很纯洁的美女 纯洁美女 류이페이고요. 류이페이는 저거 뭐지? 항상 사극만 찍더라. 역사극만 찍어가지고 약간 중국 내에서도 선녀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여신. 그러니까 뭐지? 선녀 같은, 신성 같은, 그 천녀 유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을 준지에라고 합니다. 되게 청순하다 라고 쓸 때 타스거 준지의 메뉴 좋습니다. 신조 형녀 다 보시고 나오고 있고요. 샤오롱니 네, 근데 이
刘亦菲의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刘亦菲是哪国人?大家知道吗? 刘亦菲她是哪国人? 大家知不知道? 她是中国人吗? 她的名字就是刘亦菲和她的国籍 그녀의 국적은 美国예요 她的国籍就是美国 미국이에요 국적은 미국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她不是她的国籍就是美国 念成同学还不知道啊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랑 같이 미국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뉴욕비는 그래도 우리의 대륙의 여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적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탈이에요. 류이페이. 되게 어렸을 때 건너갔대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도 큰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링정롱. 听得懂吗? 她是林整龙的美女什么意思 她是林整龙的美女她妈妈我不认识她我如果认不了她是林整龙的 그렇죠 저번에 목요일에 알려드렸던 성형하지 않은 얼굴 자연미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중국에서의 저게 높아요 이게 어렸을 때 모습이래요 엄마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뉴욕비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刘亦菲小时候 엄마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애기 때 모습이고요 이것도 애기 때 그래서 자연미인이라서 또 중국 사람들한테 또 큰 인기가 있습니다. 아, 양조의 와이프의 외계령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타스 링정롱메니. 다시 한번. 청순하다. 뭐라고요? 까먹었을 거야, 또. 청순하다. 자, 예쁘다. 漂亮. 귀엽다. 可爱. 청순하다. 뭐예요? 청순하다. 준지에. 아, 우리 장판 사모님 이런 단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장판 사모님 오늘 사모님께 꼭 한번. 你是个很纯洁的美女 谢谢 纯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요새 핫한 배우죠 안젤라 베이비입니다 안젤라 베이비 중국 이름이 뭐였더라 류잉이었나 뭐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안젤라 베이비고요 안젤라 베이비의 섹시한 사진을 골랐어요 요새 중국판 런닝맨 나온 거 아시죠 중국판 런닝맨 거기에 송지효 역할을 이 친구가 해요. 그래서 되게 핫한 친구예요. 그 너무 예쁜 것 같아. 안젤라 베이비고요. 한지에서도 안젤라 베이비 아니면 베이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베이비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섹시하다. 그래서 싱간이에요. 싱간. 싱간 자체는요. 딱히 비하의 뜻이 없어요. 우리도 섹시해 그러면 이효리 떠올리고 여러분 누구 떠올려요? 섹시하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大家想谁? 有人说性感 大家想谁? 자 누구를 떠올리나요? 性感 매니저님들 빨리 걸러주세요 채팅창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좋습니다 섹시하다 김한선 김한선도 누군지 모르는데 김한선 누구야? 자, 全智贤, 念想同学觉得全智贤这么性感吗? 전지현이 性感의 아이콘이야? 그렇구나. 我觉得他性感. 좋습니다. 김한선 스카이님이 아는구나. 누구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섹시하다라는 의미에는요, 나쁜 뜻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性感하다는 말 싫어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말이 性感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은근히 섹시하다는 거를 좋아합니다. 케이트 보컬님 좋아하는 거 나왔나 보네요. 자, 보겠습니다. 쏘리요. 빠른 사과. 그러니까 아, 맞아. 클라라. 이런 친구들을 약간 섹시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섹시하다랑 야한 거는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남자 사람들. 남자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섹시한 것과 야한 거는 다릅니까? 여자들은 섹시한 거랑 야한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남자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섹시한 게 야한 거예요? 남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다르죠? 그죠? 비슷한 거 아닌가? 무조건 그냥 훌렁훌렁 하면 예쁜 거야? 무조건 그냥 훌렁훌렁 하면 그냥 섹시한 거예요? 몰라. 난 남자들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섹시한 것과 야한 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효리는 섹시한데요. 이효리는 섹시한데
그쵸, 누군가는 좀싸 보여요. 섹시한 거는 약간 싸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안젤라 베이비를 보면, 물론 그녀가 예뻐서 그렇겠지만, 그녀는 섹시해요. 좀 이따가 제가 간누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건 좀 야해요. 근데 그 전에 안젤라 베이비의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안젤라 베이비를 딱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전부 다 정롱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 성형민이라는 저게 있어가지고요. 성형 전에 어땠나 봤는데, 사실 그 전에 진짜 못생기긴 했는데 제가 좀 예쁜 걸 갖고 왔어요. 그나마. 그래서 안젤라 베이비 성형 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사람들이 속을까봐 준비해왔어요. 자, 왼쪽 동일인물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동일인물입니다. 왼쪽은 동남아 사람, 오른쪽은 서양 사람 같지만 둘이 동일인물인데요. 지금 이 왼쪽 사진은 나름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에요. 원래 이것보다 좀 더 심했는데 요거는 살짝 패치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어요. 코 끝이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코대 세웠고요. 그리고 입술이 얇아졌죠. 그리고 턱을 V라인으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패치가 들어간 사진이고요. 완전히 CBT 때, 완전히 CBT 거 갖고 보시면 조금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쵸, 거의 신축이라고 볼 수 있죠. 확장팩. 거의. 약간 신축한 걸, 이게 업데이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확장팩의 개념인 거죠. 네, 근데 CBT 사진은 더 심하고요. 이거는 1차 패치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하여튼 현재는 굉장히 시인간하다는 거.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는 거의 대륙의 여신이죠. 시인간. 자, 그러면 시인간은 섹시한 건데, 섹시한 거는 나쁜 뜻이 없어요. 근데 자, 간루루예요. 여러분 중국어 못하시는 분들도 간루루는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 간루루 솔직히 안다. 간루루 솔직히 안다. 나 중국어 모르지만 간루루 솔직히 안다. 손. 나 중국어는 잘 못 배웠지만 간루루 배워봤다. 不认识, 안가입니다. 不知道, 真的吗? 아, 不信啊. 아, 스카이님 부즈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사과하자면 솔직하게. 중국어도 알지만 간누르도 안다. 아니, 이 사람 되게 많이 나오던데? 무슨 모터쇼 이런 거 하면 맨날 훌렁훌렁 벗고 나오는 여자예요. 블렌더3D님? 우리 역시 IT 강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맞아요. 간누르. 가슴 큰 여자이기보다는 약간 노출증을 가지고 있는 간누르 엄마다. 간누르 엄마를 어디다 눈물 나. 간누르 엄마를 어떻게 아 너무 웃겨. 아, 쌤이 아버지, 이거는 학습 자료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학습 자료입니다. 지금 간누르 사진은요 쌤이의 어휘량을 늘려주기 위한 학습 자료이지 절대 야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이거는 학습 자료. 모자이크 처리 다 해왔어요. 자, 야하다는 중국어로 빠오로라고 합니다. 빠오로. 자, 이게 네이버에는 안 나와요. 빠오로. 이게 야하다라는 뜻이에요. 싱가는 상대방이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빠오로 모자이크에서 더 야해 보이는데 빠오로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싱간 비엔이 한 뜻이 없어요. 근데 빠오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 어떤 색이 약간 야함을 담당하는 색깔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어떤 색깔이 야한 걸 담당하죠? 원래는 황제의 색이었다가 황제들이 하니까 그 색깔이 점점 더 야한 색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황서피에 너무 많이 갔어요. 야동까지 가지 말고요. 황 자체가 야하다는 뜻이 나서요. 자, 지금부터는 네이티브처럼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짠! 이게 정말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거든요. 짠! 꼬! 황더! 자, 이거는 그냥 무티 따지지 말고요. 이게 그냥 중국인들이 오, 열나야 해! 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중국에 있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가 짠! 꼬! 황더! 짠! 꼬! 빠오! 로우더! 짠! 꼬! 빠오! 로우더! 짠! 꼬! 황더! 이게 그냥 말하는 습관이에요. 자, 간루루
그렇죠. 샤오미님 写得很好. 간누루는 暴露하다. 我觉得 간누루 非常 暴露. 他不性感. 我觉得 간누루 不性感. 他很 暴露.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짱꼬황더. 자, 이게 난닝구 입은 아저씨들이 타짱꼬황더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열라야의 이것처럼 타짱꼬황더 이렇게 약간 무릇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타짱꼬황더. 아, 오늘도 약간 좀 수업이 실패한 느낌이 납니다. 자, 어쨌든 싱간하고 빠올로우를 구분하시면 전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싱간하고 빠올로우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성공이에요. 싱간 빠올로우스 不一样的.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남자들한테 설명하는 되게 좋은 남자들을 칭찬하는 좋은 단어들. 잘생겼다는 표현은요, 누구나 다 좋죠. 자, 잘생겼다. 我觉得自贤很帅我觉得阿坚非常帅我觉得누구누구帅. 자, 그렇죠. 帅만 배우시면 아마 금방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帅 여기 적혀 있고 사람이 적고 있네요. 帅 잘생기다, 멋지다. 帅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스 쉐이, 타스 오존이라는 애인데요. 이름이 오존이야. 근데 얘는 국적이 되게 특이해요. 오존 누구냐면 오존이라고 1세대 꽃미남이에요. 정말 1세대 꽃미남. 대륙 꽃미남은 아니고 이제 뭐 대만, 홍콩 등지에서 정말 초인기가 많았던 오존이라는 스타인데요. 이 사람의 국적은 브루나이에요. 국적이 원차이 브루나이 사람이야. 다 부스 타이완더, 다 부스 싱가포르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맞아요. 비륜해라는 그 꽃미남 4인조. 꽃미남 4인조 그룹의 일원이고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4인조 그룹이 있으면 그중에 제일 그 그룹을 이끌어 가는 애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오존이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난 거야. 어느 날 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결혼도 하고 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국판 아빠가 돌아왔다. 아니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자기 딸이랑 같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 브루나이에서 이제 촬영을 해요. 근데 브루나이 촬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이야. 애를 데리고 뭐 버거킹을 가. 그러면 이게 오존이 운영하는 버거킹. 그리고 또 애를 데리고 뭐 이렇게 헬스클럽을 가. 그러면 오존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그리고 뭐 어디 매장을 가. 다 자기 거야. 그 브루나이에 있는 뭐 정말 초 울트라 가비 차도 몇 대 있는지 몰라. 어떤 날은 슈퍼카 끌고 갔다가 뭐 어떤 날은 또 람보르기니 끌었다가 그 영상을 빠바호의 라일러 슈퍼맨 돌아왔다를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를 확인하는 재미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도 장난 아니야. 집 자체도 장난 아닌데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빠바호의 라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딸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의 이제 브루나이의 삶이 나오는데 뭐 버거킹에서 딸이랑 같이 햄버거 만들기 실습하고 자기 버거킹이니까 자기 실습하고 자기 헬스클럽에 딸이랑 같이 운동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딸이 공부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딸이 공부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다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 보다 보면 약간 그 상대적인 박탈감? 네, 보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들어요. 브루나이의 이렇게 그 나는 왜 브루나이에서 안 태어났을까. 돈을 셀 수가 없나 봐. 아무튼 그 프로를 보는 소소한 재미가 그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재산은 어디까지인 건가. 차도 계속 바뀌어. 옷도 막 장난 아니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봐보세요. 그러면 잘생겼다 기억하세요? 아직?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뭐였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뭐였어요? 자, 我觉得他很帅. 그렇죠. 我觉得他很帅. 오늘 짱파이 사모님 계속 1등이에요. 我觉得他很帅. 좋습니다. 我觉得他很帅很好帅吗? 잘생겼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잘생긴 거지. 자, 帅很好. 그 다음에 남자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 남자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꼭 비 오는 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좀 약간 허세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표현. 어우, 쿨한데. 我觉得 내 생각에 그는 매우 쿨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쿠. 외우기 쉽죠? 쿠. 자,
내 생각에 그는 매우 쿨하다. 남자들이 슈아이보다 조금 더 기분 좋아하는 거. 슈아이는 그냥 정말 얼굴이 잘생긴 거. 쿨한 거는 이렇게 멋진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남자들이 약간 이런 막 그 샤워 딱 끝나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쿨. 자, 쿨한 느낌. 我觉得他很酷. 좋습니다. 我觉得他很酷. 그는 매우 쿨하다. 지금 님도 꼭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我觉得他很酷. 까리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간지 나는데 까리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쿠. 슈아이는 그냥 니쿤처럼 잘생긴 거. 까리한데는 쿠.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한 가지 더. 자, 까리한데를 넘어서서 느낌이 한번 빡 오실 거예요. 자, 나는 상남자야. 남자 중에 진짜 사나이. 나는 진짜 상남자야 할 때 난즈한. 난즈한. 정말 상남자지 않아? 타시거 난즈한. 그는 정말 남자 중에 쌍남자야. 살짝 윤우가 보이긴 한다. 난즈한. 자, 내 생각에 그는 난즈한이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我觉得 타시 난즈한. 좋습니다. 타시거 난즈한. 은우뿌두. 어쩜 이렇게 채팅을 센스 있게 잘 써? 난즈한. 난즈한 검색하면요 이런 것밖에 안 나오더라. 그 남쪽 꼬맹이들이 막 군복 밀리터리 룩 입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어제도 타스 난즈한. 내 생각에 그는 상남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자, 셋은 난즈한. 우리 방에는 상남자 스타일은 좀 없어. 난즈한 잘 없고요. 아재헝쿠 뭐 그런 느낌. 네, 아재헝쿠. 상남자 난즈한 느낌이 없어. 약간 나쁜 남자거나 약간 정말 남자 같은 스타일 없고 다 되게 배려심 있고 막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방에는. 자, 我觉得他是个男子汉. 좋습니다. 大家写得很好. 완美, 완美. 선아님도 중국 잘하시네요. 금방 여자친구랑 소통 가능하시겠습니다. 我觉得男子汉. 자, 지금님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니까 혼자 틀리시잖아요. 봐봐. 이거 뭐 쓴 건지 모르겠어요. 我觉得 난즈한, 没有人. 자, 이거는 그 뜻이에요. 내 생각에 상남자는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지금 쓰신 거는 그렇게 해석돼요. 내 생각에 난즈한은 没有, 없다, 人. 이렇게 해석되는데, 지금님이 쓰고 싶으셨던 한글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금님이 한글로 쓱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어요? 상남자이다가 더 어울리니까, 상남자입니다가 더 어울리니까 是를 쓰는 게 좋고요. 내 생각에 상남자가 없다라고 하려면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 상남자는 없다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에 상남자는 없다. 이걸 쓰시려면, 자, 하나씩. 내 생각에 없다. 동사 먼저 없다. 뭐가? 상남자가. 이렇게 쓰면 돼요. 내 생각에 없다. 상남자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고 막 동사가 뒤로 가고 그러면 문장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민발러마. 지금님 민발러마 이해되셨나요? 워주에더 없다. 상남자가. 그리고 부디 제발 이번에는 꼭 동사 다음 목적어. 이거는 우리 연내 고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좋습니다. 아, 민발라 하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떤 그 외형을 나타내는 표현들, 외형적인 표현들이었고요. 혹시 빠진 거 있나 한번 볼게요. 매여 이까이어 쇼드도 쇼하올라. 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본문을 보기 위한 단어를 맞아 볼게요. 我觉得男子汉没有人民币. 이不一定啊. 我不知道什么意思. 자, 방금 보신 거, 可爱, 漂亮 포함해서 많은 단어들 함께 보셨고요. 그 중에 몇 개만 건지세요. 다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 女孩子는 여자아이예요. 자, 女孩子. 여자이면서 아이, 女孩子. 근데 보통 이게 7-8세 애기한테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대학생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써요. 这女孩子很漂亮. 아니면 우리 연예인들, 女孩子라고 씁니다. 女孩子. 자, 女孩子. 반대말은 뭘까요? 女孩子.
여자아이의 반대말은 당연히 남자아이겠죠? SF님이 쓰신 리얼은요, 딸이에요, 딸. 그거는 딸. 도터. 그건 딸이에요. 니 하이즈. 반대말. 난 하이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 하이즈. 내 생각에 여자아이가 진짜 예쁘다. 니 할. 큐님이 말씀하신 니 할은 니 하이즈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고요. 니 할. 북방에서 많이 쓰는 말. 니 하이즈. 남방 내려갈 때 깨끗하게 발음하는 거. 니 하이즈, 니 할, 난 하이즈, 나 할 같이 쓰시면 되고요. SF님이 쓰신 니 얼만 딸이에요. 자, 워주에더 쩐니 하이즈 쩐 펴량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샹동学习得很好. 자, 워주에더 니 하이즈 쩐더헌 펴량 내 생각에 여자애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워주에더 내가 니 하이즈 커아이 내 생각에 저 여자애가 되게 귀여워. 좋습니다. 지금은 니 하이즈 주어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워쥐에더 니 하이즈 헌펴량.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이 알아두면 되게 좋은 말. 시옹디. 시옹디는 실제 의미는 형제라는 뜻인데요. 그것 말고 중국에서는 그 관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아이 시옹디. 아이 시옹디. 아이 친구야. 근데 친구야가 보통 친구야 아니고요. 도원결의한 친구야. 아, 의형제 같은 느낌. 친구야 할 때 에이 시옹디 라고 많이 부릅니다. 에이 시옹디. 타시 워더 시옹디. 그러면 친형제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려는 바는 에이 브로우의 뜻이에요. 그는 나의 브로우야. 그는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단짝 친구, 나의 아주 오랜 친구지. 타시 워더 시옹디. 에이 시옹디 기억하시면 돼요. 형씨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할 수도. 시옹디, 지에메. 그러면 정말 정말 혈연관계의 시옹디, 지에메일 수 있고요. 자, 부르는 느낌에 따라 틀려요. 타시 워더 시옹디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나의 브라더가 되는 거고요. 헤이 시옹디 이렇게 부르면 오 친구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판 런닝맨이 나왔는데요. 그 런닝맨의 제목이 奔跑, 시옹디. 달려라, 형제여예요. 달려라, 형제여. 중국판 런닝맨의 중국식 명칭이요. 달려라, 형제여. 奔跑吧, 시옹디. 奔跑吧, 시옹디. 네, 시옹디. 그때 시옹디. 막, 안젤라 베이비도 있는데, 奔跑吧, 시옹디. 시옹디. 안젤라 베이비도 있는데, 실제 그들이 다 혈연 관계라서 시옹디가 아니고요. 오 달려 브로들 달려 이런 뜻이에요. 시옹디 기억해 두시면 중국 친구 사귀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시옹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그동안은 우리 그러나를 하나밖에 안 배웠었어요. 그러나 한 개 배웠던 거 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是什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不过가 있고요. 不过하고 똑같은 말로 可是 기억하시면 됩니다. 可是 자, 不过하고 똑같은 말 可是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녀는 예뻐. 그러나 섹시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매우 예뻐. 자, 문장 쭉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뻐. 그녀 자, 여기다 시 붙이면 죽여버릴 거야. 그녀 매우 예뻐. 자, 문장 기다릴게요. 그녀 매우 예뻐. 她很漂亮. 자, 그러나 자, 투숙하다님 가급적이면 한자로 그녀는 너무 예뻐. 她很漂亮. 可是没有性感. 섹시가 없어도 맞고요. 她不太性感. 섹시하지가 않아도 맞고요. 좋습니다. 전토토님 写得很好. 자, 한자 자판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타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내 말을 귀로 안 듣고 똥꼬를 듣는 거야? 잘 봐봐요. 이제 진짜 마지막 설명이에요. 스카이님, 진짜 마지막 설명. 내가 이거 매번 해주지 않아? 자, 그녀는 이렇게 쓰면요. A는 B다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쁨입니다가 된다고 내가 매 시간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빼야 된다고. 그냥 그녀 예쁩니다 라고 하지 그녀는 예쁨입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이 필요 없어요. 이제 실 쓰시는 분 강퇴시키겠어요. 자,
我觉得他很漂亮 쓰신 분 맞고요. 他是很漂亮 쓰신 분들은 찐따 중에 상찐따. 자, 진짜 빡쳐. 이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진짜 매 시간마다 얘기하거든 이거. 他很漂亮 좋습니다. 他很漂亮. 자, 他很漂亮. 그러나 可是他不太性感. 섹시하지가 않네 라고 쓸 때 可是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버님, 자, 쌤이 아버님, 이거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랄까요? 네, 제가 막 막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可是는 그러나 안 뜻이고요. 그러나 不过 같은 뜻. 마지막 거,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연줄이 중요해요. 중국에서 중요한 관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시는요, 한자 그대로 관계란 뜻이에요. 관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매관시라고 쓰면 되고요. 관시 좋습니다. 관시 그러면 관계가 없다 할 때는 매관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관계가 있다 할 때는 앞에 있다만 넣으시면 돼요. 관계가 있다 하실 때는 있다만 넣으시면 돼요. 자, 매관시는 보통 근데 I'm okay, 괜찮아 라는 관용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관계가 있다는 요관시 좋습니다. 요관시 쓰면 되고요. 자, 뭐랑 관계가 있냐고 얘기할 때 뭐뭐랑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뭐뭐랑 전치사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누구누구와 함께 때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자, 뭐뭐랑 얘기할 때 난 기다릴 수 있어. 누군가 해줄 거야. 자, 하이메팅님. 뭐, 그거는 뭐뭐로부터. 자, 아스나 심스님, 감사합니다. 건이 맞습니다. 하이메팅님, 오늘 왜 저럼? 강퇴 당하고 싶나봄. 건. 그쵸. 뭐뭐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국어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국어와 관계가 있다. 자, 우리의 방송은 중국어와 관계가 있다 라고 할 때 아버님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느끼셨구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자, 건 누구누구와 관계가 있다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어와 관계가 있다 라고 쓸게요. 아빠 회사에 출근... 아빠 회사가 어딘데요? 아빠 회사에 출강해? 아빠 회사가 어딥니까? 잠깐 다 나가 있어 봐봐. 잠깐만 요거 계약 좀 하고 쓰고 있어 봐봐요. 뭐가 관계가 있다. 뭐 중국어 관계가 있든 아무거나 써봐봐. 그 하위 요까지 좋습니다. 세민이 아빠 회사가 어디에 있나요? 아빠 회사가 언니 집은 분당에 있는데 금감원? 역삼동 금감원 가능합니다. 역삼동 금감원. 지금 비는 시간 화요일 목요일 아침 8시 좀 무섭긴 한데 금감원. 나는 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화요일 목요일 8시 지금 시간 비어있고요. 저녁시간 조금 힘들고 아무튼 쌤이 전화해 언니한테. 쌤이 언니 여의도야? 여의도 힘들겠습니다. 역삼동 가서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여의도는 갔다 오면 4시간 걸릴 것 같네요. 여의도는 아잼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잼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좀 실망이네요. 자, 건 하위 요관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쓰는 거야. 쌤이 아빠 회사는 나랑 상관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지금 쌤이 아빠 회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 그럴 때 건. 자, 건 쌤이 아빠 회사 관계가 없어. 매이요 관시. 자, 고맙습니다. 여의도 버리고 니에샹 동시에를 얻었습니다. 여의도를 잃고 니에샹 동시에를 얻었습니다. 시시니더 슈거 싱싱 칠천 회장 간시에. 자, 건 쌤이 빠바 더 꼼스. 나랑 문장이 아주 좋아지고 있네요. 나랑 오버졌어. 我跟 쌤이 빠바의 공스 没有关系. 나랑 쌤이 아빠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我跟 쌤이 빠바의 공스 没有关系.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완전 明白吧. 완전 이해 속속되죠.
나랑 쌤이 아빠의 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할 때 워건 쌤이 빠바 공스 매우 관시 좋습니다. 자 아잼 여의도 어때? 여의도 아 너 미국 가야 되지? 明白了 好的好的 자 이까지 하시면 오늘 단어는 끝이에요. 明白了 오늘 단어는 끝이에요. 아 좋다 말았네. 자, 워건 타더 공스 매우 관시 좋습니다. 나는 삼성이랑 관계가 없다. 워건 산싱 매우 관시. 나는 뭐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중국어일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때. 에릭송님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조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니더 10개 巧克力 이렇게 기억하시면.